대해서 제가 전문 MC라고 하기엔 저는 그냥 누군가 찾아주고 제가 쓸모가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지 전문 MC라고 말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끔 데뷔하고 보면 신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데뷔 18년 차입니다만 김한선 선배님 뵀을 때 그랬고 뭔가 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니 예전에 뭐 신승훈 선배님도 그렇고 많았습니다만 이경희 선배님은 뭐 예전에 전파경 운동 출연하고 이럴 때 말고는 사실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선배님 방송에 출연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뭘 같이 의논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 아직도 예전에 그 지상파에서 보던 심은아 씨 회식 자리에 갔던 형님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막 눈 돌리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제가 사실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그게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네, 누가 이렇게 화를 내면 좀 힘든데 제가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선생님 화를 생각보다 안 내시니까 개업날 화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저희 촬영 가봐야겠네요.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지기 때문에 네. 너무 편안합니다. 네. 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회식을 매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조만간 그 부분 자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건 다 좋습니다.